네, 짝퉁신당의 정정은입니다. 네,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시고 계시는 자영업 터전 명당에 물레방아 요런 거 하나 구입하셔서 그 입구에 반드시 두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산 임수라고 하셨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도 이루어냈듯이 이 물이 흘러간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거는 돌고 돌아가는 의미가 되거든요. 굳이 물레방아가 아니라 요즘 뭐 고양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그 아이들 급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물이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되돌아 되돌아 나오고 오르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요건 본인들 명당에 있으면 무조건 좋다 이래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옛날 어른들은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래도 좀 산다 했던 집에 필수로 있었던 게 뭐냐면 운물일 겁니다. 그것은 곧 그 자리에 물을 파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솟을 용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집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줌으로 해서 우리 집안에 어쨌든 물이 금전이 물과 같이 흘러들어온다거든요. 그러나 단 하나,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터전 명당이 내리막길로 가 있는데 그 앞에 물이 되어 있다 이런 자리는 절대 이걸 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풍수상으로도 아주 안 좋은 터전이기 때문에 쓰지 말으시고요. 그 외에 어떤 이런 부분, 내가 좀 뭔가 답답하다 할 때 이럴 때는 반드시 저는 요거를 하셨으면 좋겠다거든요.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랍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가지고 지니고 있는 전 세계에 물 부족 국가가 다 나타나는 것도 현상인 것처럼 내가 뭔가 물을 앞에 두게 되면 물소리가 졸졸 들리면서 듣는 사람도 개운하고요. 손님들도 계속 돌고 돌아간다는 의미. 이거는 학원이 되었든 우리가 병원이 되었든 음식점이 되었든 요식업이 되었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집은 무조건 일단 한번 따라해보세요. 맞나 안 맞나 재지 말고요. 옳다 그러다 따지지 말고 본인들이 해보시면 잘 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승승장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돼 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짝퉁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